6장입니다. 맹자견양양왕하시고 양왕은 희왕찬이 명은 혁이라 출어이말 망지불사인군이요 시지불견소 외연이러니 조련문활 전하는 오호정고하야늘 오이태왈 정우일이라호라 어는 고야라 불사인군 불견소외는 언기 무비의야라 조련은 급거지모니 개용모사기는 내 덕지분이 기외여차면 즉히 중지소존자를 가지라 왕문 열국이 분쟁하니 전하는 당하소정고하야늘 맹자대이필하부일연후에 정야람 숭능일지요하야늘 왕이 문야람 대왈불기살인제 능일지라호람 기는 감야람 숭능여지요하야늘 왕푸문야람 여는 유귀야람 대왈천하의 막불여야니 왕은 지푸묘호잇감 칠팔월지간이 한즉묘이고이라가 천이유연자군하얀 폐연하우즉 묘이파련 흥지의나니 기여시면 숭능어지리요 금부천하지인목이 미우불기살인자야님 여유불기살인자즉 천하지민이 개일령이 망지의리님 성여시야면 민귀지 요수지 취하하리니 배연을 수능 어지리오호람 주칠팔월은 하오류골야람 유연은 운성무요 폐연은 우성무요 파련은 흥기무람 어는 금지야람 인목은 위에 목민지 군야라
령은 경자람 개호생 고사는 인심소동이람 고로 인군이의 불기살인제 천하열이의 귀지람 소시왈 맹자지연이 비고위대이란 연이나 불심원기의 상쿠기실이면 미우불이위우자의란 여관 맹자 이래로 자한 구조 급항무 급탕태종 급아소 태조 황제 능일천하제 사군임 개이 불기살인치지하고 기여는 살인유다이 천하유란하고 진진급수는 영능합지호대 이호살불이란 고로 혹합이 부분하고 혹소이 망국하니 맹자지연이 기우연 이재리요. 이제 이 장의 골자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는 그게 이제 어지린자, 마음심자, 인심을 지니고 그 인심을 세상에 펼치는 군주. 그 얘기죠. 맹자 견 양양왕 하시고, 맹자가 양해왕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 양양왕이 이제 있을 때죠. 양양왕을 빚고서, 양왕은 해왕의 아들이니 이름은 혁이었다 이거죠. 출어인왈 나올 출자죠. 뱉고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어인왈 사람에게 여기 말씀 어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토가 멋머라 호라 멋머라 호라라는 토가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 임금한테 나가서 임금한테 이렇게 말했었노라 그런 거예요. 토가 좀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거기 있어요. 출어인왈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떤 사람한테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망지 불사인군이요 취지 불견소 외연이러니 망지는 멀리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 저 사람 임금이라고 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불사인군이요 임금 같지가 않고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 선하잖아요. 임금이면 그래도 한 기관의 장만 돼도 가서 볼 때 왜 그 장실에 들어갈 때 왠지 숙연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임금 같지가 않고 취지 가까이 가보니까 풀견소위원 두려워할 바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가까이 가서 봐도 왠지 임금다운 그런 게 작품이 풍겨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막 있는데 조련문할 갑자기 그 임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묻기를 천하는 오호정고해늘 아이고 이렇게 자꾸 전쟁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놈의 세상은 오호정고 어디로 이렇게 정해질 것인가 언제쯤 누가 이 나라를 한번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흑심은 뭐예요?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떠보는 거지 맹자한테. 그러자 오 대왈 정우 일이라 호라 거기 나오지요.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로 한 군데로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노라. 그래서 호라라는 토가 끝에 붙은 거예요. 어는 고야라. 어라는 것은 아릴 고자인데 말할 고자예요. 누구를 데리고 말하는 거예요. 불사 인군 불견소 외는 인군 같지 않고 불견소 외 두려워할 바가 보이지 않더라 한 말은 언기 무위의야라. 말하되 그 임금이란 사람이 위험과 거동이 없더라. 위의가 없더라 이거죠. 조련이라는 말은 조련은 급거지 뭐예요. 급자는 급거 합해서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묻기를 그 말이죠. 개 용모 사기는 내 덕지분이 이거는 이제 그 주석을 다른 사람이 그 풀이를 한 거예요. 대개 용모와 사기는 그 사람의 모습과 사기라는 것은 말하는 태도, 말하는 그 어세, 그러죠? 말하는 것이 그것은 내 덕지분이 그것은 곧 덕과 부합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거만해 보이면 속에도 거만한 것만 들어있으니까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덕지부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싹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모습이 뭐 그렇다면 참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 하지요. 그게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지닌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데 드러날 때는 두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용모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덕지부예요. 그러니 기외 여차면 그 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즉 기중지 소중자를 가지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보니까 뭐예요? 임금 같지 않은 놈이 갑자기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거만함이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말은 직접 써있진 않지만 왕문 열국이 분쟁하니 천하는 당하소 정고해를 왕이 묻기를 열국이 분쟁하니 서로 땅따먹기 전쟁을 일삼고 있으니 천하는 당하소 정고해를 이루 세상은 마땅히 정해질 바가 어딘고라고 하거늘 맹자 대이 필하부 일연후에 정냐라 하시니라. 맹자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하나로서 합해진 다음에라야 평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있지요? 누가 하냐는 말이 질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능 일지요 하야를 누가 능이 하나로 통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거늘 그게 이제 숙능일지요. 왕문자라 왕이 물었다. 대왈 불기살인제 능일지라 호라. 대답하기를 불기살인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능이 하나로 통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이거죠. 감 이 기자는 즐길 기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달감자죠. 달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서로가 땅 따먹기 전쟁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몇백 명씩은 죽을 거 아니에요. 가서 서로 죽이려 하는 거 아니에요. 맞붙여서 찔러 죽이고 창과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게 모르게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전쟁에 올라오면 안 가면 도망자로 몰릴 것이고 가면은 적군의 창에 찔려 죽을 것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 다 도망갈 것 뻔하잖아요. 숙능 여지오 하야날 여기 여자는 돌아갈 귀자인데 누가 따라올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숙능 여지오 누가 그 사람한테 따라 붙을 것입니까? 왕 부문야라 왕이 다시 묻자요. 왕이 다시 물은 것이다.
여기 숙능 여지요할 때 여자는 참여하다, 돌아가다 그런 뜻이니까 돌아갈 귀자로 쓰인 거다. 대왈, 천하, 막불, 여양이 대답하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거기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한테 다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이치를 당신은 압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밑에는 왕은 지부묘호이까 왕은 저 그 식물의 싹을 압니까? 곡식의 싹의 이치를 알고 있습니까? 부묘호이까 그 말은 부자는 별 뜻 없어요. 저것 그런 뜻이에요. 저 싹트는 그 싹을 알 수 있습니까? 이치를 알 수 있습니까? 7, 8월 지간이 한즉 묘 고이라가 7, 8월 음력으로 5, 6월쯤이죠. 5, 6월이에요. 5, 6월에 가물 한자죠. 가물고 가물게 되면 그 곡식을 심은 그 씨앗들이 말라 있어요. 바싹 말랐다가 천이 유연자구나야 폐연하우즉 하늘이 유연자군 뭉실뭉실 구름을 이렇게 몰고 와서 폐연자구 아주 소나기 퍼붓듯이 쫙쫙 비를 쏟아부으면 가물다가요. 가물다가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묘 발연 그 싹들이 곡식의 싹들이 발연 흥지의연 아주 더부룩하게 이렇게 자라나죠. 비 한번 맞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러거늘 그 자라나는 그것을 누가 막냐 이거예요. 그죠? 기여시면 그 이와 같다면 숙능 어제요. 그 누가 그 더부룩히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모든 나라의 군주들이 사람 죽이는 걸 일도 아니게 여기고 있는 판인데 이쪽 나라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군주가 나타났다면 마치 가뭄에 비를 만난 것처럼 그쪽으로 쫙 쏠리는데 그걸 누가 막을 거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금부 천하지인 천하지 인목이 미유 불기 살인자야니 지금 천하의 인목 사람의 이 목자는 이게 어린 양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말의 목이에요. 그죠? 인목이라는 게 목민 심사할 때 목자를 여기서 쓸 거예요. 여기서 따는 걸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임금 사람들을 기른다는 군주가 결국에는 군주죠. 제후들이 미요 불기살인자 여기 미자는 아직까지 뭐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다겠죠. 해석은. 그죠? 불기살인자가 아직까지 없어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임금이 아직까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 여유 불기살인자면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가 있다고 하면 나타난다고 하면 그렇죠? 나타난다고 하면 즉 천하지민이 개 인령이 망지의리니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인령 역자는 영자는 목령자예요. 목을 길게 쫙 빼고 어떻게 하면 거기로 갈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하고서 망지 그쪽으로 가기를 갈망할 거다 이거요. 그죠? 굶주린 씨앗이 가물어서 아주 바짝바짝 마르던 씨앗들이 단비를 만난 것처럼 그쪽으로 쫙 가고 싶어 할 거다 이거요. 그러니 성여시하면 성자는 참으로 성자예요. 참으로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민귀지 유수지 취하하리니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유수지 취하 물이 낮은 데로 가는 것처럼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뭐예요? 이치지요.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렇게 물이 쫙 솟구쳐 막 그지 내려가는 것을 그게 폐연이지요. 와장창 몰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수능 어지리오 보라. 누가 능히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인고 했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현실로 바꿀 수도 있죠. 우리 현실도 그래요. 지금 북한이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남한에 오면 북한처럼 시달리지 않고 밥 잘 먹고 한다는 것이 자꾸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자꾸 이쪽으로 남쪽으로 돌아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똑같고 희사도 마찬가지요. A라는 희사와 B라는 희사가 있는데 B라는 희사는 조금 주면서 자꾸 세금 더 떼갈 궁리만 하고 있고 이쪽 회사는 많이 주면서도 더 많이 주진 않지만 편안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끝까지 직업 보장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 그쪽으로 몰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 공무원 시험 그게 30대 뭐 40대가 잘리고 한다니까 다 몰리듯이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대입하면 딱 나오죠 답이. 여기 말했던 주 7, 8월은 주나라에서 따지는 달력인 7월과 8월은 하는 이게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5월과 6월이다 이거죠. 이게 모르긴 해도 4월달쯤에 씨앗을 뿌려서 자라가지고 곡식이 요만큼 자랐는데 가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가물었을 때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비가 쫙 오면은 더부룩하게 자란다 이게. 그런 비유죠. 유연은 유연 자군이라 했을 때 유연은 운성모예요. 구름이 아주 성대한 모양이에요. 이게 구름이 막 뭉실뭉실 몰려오는 거죠. 폐열은 우성모니까 폐열은 비가 막 쫙쫙 내리는 모습이에요. 발열은 흥기모예요. 막 더부룩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어는 이게 이 어영청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럴 때 그 어자 이게 막을 어자예요. 금지하라. 금지하는 것이다. 인목은 위 목민지군야라. 여기 목민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아마 목민심서라는 것을 맹자를 읽으면서 아마 그런 걸 제목을 따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명자는 이게 목경자죠. 밑에 글자는요. 목경, 목이다. 목을 쭉 빼고서 바라본다 이거예요. 개, 호생, 오사. 여기 오늘 여기 내자 말고 가세요. 호생, 오사예요. 그죠? 사는 것을 좋아하고, 오사,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심소동이에요. 사람 마음에 같은 바예요. 누구나 다 살려준다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로 인군이 불기사인지 그러므로 군주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천하열이 귀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서 그쪽으로 다 갈 거다 이거죠. 소씨발 맹자지연이 비구위대이라. 소씨가 말하기를 소씨는 소동파예요. 사실은 소동파가 맹자를 읽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소씨가 말하기를 맹자의 말씀이 비구위대이라. 구는 구차히. 예, 구차히 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뻥, 이거, 이 말은 뭐예요? 뻥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연이라. 그러나 불심원기의 상구기실이면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그 근원을 깊이 그러니까 그 불심원기 그 뜻을 근원적으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구기실이면 그 진실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면, 연구하지 못하면, 미유 이 불, 미유 불 이위 우자이라.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요. 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게 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참 오월 창창한 소리만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동파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여관 나였잖아요. 그죠? 여관 맹자 이래로 내가 맹자를 본 이후로부터 가만히 역사를 전부 깨본 거죠. 자 한고조 한나라 한고조도 이게 통일을 했잖아요. 그죠? 한고조 그 다음에 후한 광무제, 그죠? 그 다음에 당태종, 사람들이 다 천하의 혼란한 것을 이렇게 규합한 사람들이에요. 통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송태조. 아니지, 소동파니까 이게 뭐, 그죠? 송태조, 네, 송태조 맞죠? 예. 네. 송태조 황제까지 등이 천하를 하나로 이렇게 합친 사람들, 통일을 한 사람들이 사군. 네 임금이에요. 네 임금인데
이 개, 이 불기, 살인, 치지하고 그 사람들이 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서 천하를 이렇게 하나로 규합할 수 있었어요.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고 기여는 그 기타 나머지 임금들이 있었죠. 살인 유다이 천하 유란하고 사람 죽이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천하가 더욱더 혼란의 도가니로 빠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금 도둑질이 더 많아지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거기에 좀 잠시라도 통일했던 나라들이 누구냐면 진, 나는 진시황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나라 이런 나라는 영능 합지오대 힘을 얻은 등이 규합을 했어요. 했지만 호살불리라 죽이기를 죽이기 좋아하기를 그치지 않았었어요. 그 군주들이 그칠 이자예요. 고 그러므로 혹합이 부분하고 그래서 혹 하나로 통일을 했지만 다시 갈라지고 혹 수이 망국하니 혹은 거기에 따라서 나라마저 망쳐버렸어요. 그랬으니 역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맹자지언이 맹자의 말씀이 기 우연 이재리요 어찌 우연하게 그랬겠느냐 이거요. 천리지 천리를 보고서 하신 말씀이지 우연찮게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동파가 이 정도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자가 줄을 달 때 자기 선배들이 글을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논문을 쓸 때라는 그럴 때 아 소동파가 이렇게 파악을 했구나라고 써놓고 맹자를 읽는 분으로 하여금 이 글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